안녕하세요. 독일서 온 싱글맘 프리아날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스갯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또라이 보존 법칙이라고 해서 어느 그룹에나 항상 일정한 비율로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그 그룹에 이상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그게 바로 누구다? 나다. 네. 오늘은 바로 그거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치맛바람도 뭐 거기에 속하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도 또 들어와서도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아이들 사교육에 정말 부모 등골이 휜다. 엄마들 치맛바람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느냐. 초등학교 애들이 학원을 7, 8개씩 다닌다. 막밤 10시에 들어온다 그러고.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저와는 이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제가 아이 뒤치다꺼리에 흥미가 있는 편도 아니고 또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그만큼의 여유가 없잖아요. 사교육을 하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남 얘기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던 차에 귀국을 했어요. 근데 아직 학교를 안 다니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 노는 이 비니의 하루가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비니는 원래도 이렇게 손으로 사부작사부작 뭐 만드는 거를 좋아하는 애인데 독일에서는 따로 뒷받침을 안 해주니까 맨날 종이, 휴지심, 호치키스, 글루건 같은 걸로 더덕더덕 막 누더기 같은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에 왔으니까 집 주변에 이 만들기 학원 수업을 한번 신청해 봅니다. 비니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담당 선생님도 아이가 그동안 못다 한 한을 다 풀고 가는 것 같다고 할 정도로 애가 굉장히 열렬했어요. 그래서 그날부로 주 1회 만들기 수업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주 1회 90분짜리 만들기 수업이 앞으로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2주 뒤부터 학교를 다녀요. 근데 학원을 안 다니니까 친구가 없는 겁니다. 학교 옆에 이렇게 아이들이 놀기 좋은 정말 크고 좋은 놀이터가 있는데도 애들이 없어요, 글쎄. 다들 학원 가기 바쁘다더니 정말이었습니다. 그래서 2시에 학교 끝나면 집에 와서 저녁 8시에 잘 때까지 애가 할 일이 없는 겁니다. 뭐 한국에서는 공부할 게 많다더니 딱히 공부를 더 시키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숙제도 없더라고요. 만들기 수업은 일주일에 한번 가는 게 끝이고. 그래서 애가 집에 오면 이렇게 멍하게 앉아 있거나 뭐 TV만 보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학교에서 연락을 받게 돼요. 수업 결손을 메꿔줄 국어 보충 수업이 5월부터 열린다면서 신청하시겠냐는 거예요. 비니가 이제 한글 듣고 말하기는 잘하고 읽는 것도 뭐 더듬더듬까지는 하는데 쓰는 거는 거의 못했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올한해 한글은 좀 끼고 가르칠 생각이었는데 학교에서 해준다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죠. 또 아이를 직접 가르쳐 보신 선생님께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오케이를 했습니다. 비니는 이제 월요일, 금요일 다른 아이들 5교시 할때 저학년 학생들이랑 같이 7교시까지 보충 수업을 하게 됩니다. 7교시를 해야 된다고 해서 처음에는 조금 놀랐어요. 근데 시간을 보니까 7교시를 해도 독일에서 4교시 할 때랑 하교 시간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7교시라도 별로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비니가 좋아했어요. 짧고 다양하게 이것저것 배우는 한국의 수업 스타일이 비니는 잘 맞았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방과 후 수업 3, 4분기를 신청하라는 공문을 또 하나 받습니다. 근데 제가 반배정을 받고 학부모 상담을 할때이 방과 후 수업에 대해서 선생님께 이미 언지를 받았어요. 요즘 방과 후 수업은 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서 인기가 많으니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래요. 그래서 이제 머릿속으로 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청 서류를 받아서 빈이랑 찬찬히 훑어봅니다. 요일별로 세 과목씩 15과목이 개설돼 있는데 정말 너무 좋은 수업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니가 과학을 좋아하니까 로봇 만드는 거 하나, 뭐 농구나 배드민턴 같은 운동을 하나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비니는 그거를 쫙 보더니 코딩이랑 컴퓨터 자격증 따는 수업을 듣고 싶다는 겁니다. 오, 그래서 이제 저는 한국에 온 이상 이제는 좀 비니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방과 후 수업도 허락을 합니다. 참고로 방과 후 수업은 정규 수업이 끝난 뒤에 3시 이후에 시작을 하고요. 90분 수업이기 때문에 이 방과 후 수업을 간다는 건 아이가 4시 반이 넘도록 학교에 있다는 뜻입니다. 자, 1시 40분이면 5교시 수업이 끝나던 비니의 하교 시간은 이제 주 2회 7교시 수업으로 3시간 넘어가고요. 보충의 방과 후 수업이 겹치는 날이랑 만들기 수업을 가는 날이면 4시 반에 끝나서 집에 오면 5시가 됩니다. 조금씩 뭔가 이제 느낌이 오기 시작을 하죠. 네. 근데 비니가 정말 좋아했어요. 주 1회 수업도 부족하다면서 코딩 학원을 따로 보내달라고 할 정도로 너무 좋아했고, 이제 그 즈음에 학교에서 주 1회 아침에 50분 먼저 등교해서 생활 체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또 1학기에 30명만 추첨을 하겠다는 공문이 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신청을 합니다. 비니가 아직 하고 있는 운동이 없잖아요. 비니는 원래도 운동을 싫어하는 데다가 독일에서 들어올 때 살이 꽤 쪄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귀국 초기에 우리가 몸이 골아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시키기는 해야겠는데 할때 하더라도 건강이 좀 나아진 뒤에 해야 되겠다 싶어서 기다리고 있던 차에 이렇게 학교에서 딱주 1회 그것도 무료로 운동을 시켜준다고 하니까 아뭐 무리도 안 되고 좋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또 그게 인기가 많아서 선착순으로 뽑고 정원이 넘어가면 2학기로 넘어간대요. 그럼 이제 사람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신청을 해서 되면 보내고 아니면 말아야지 했는데 그게 또딱 됩니다. 그래서 비니는 이제 주 1회 아침 일찍 생활체육도 하게 되는데 그 운동 프로그램을 또 비니가 엄청 좋아합니다. 동시에 학교 체육 수업도 적극 참여를 해요. 독일에서는 체육 시간이 비니가 가장 싫어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운동이 너무 재미있대요. 그렇게 2주 정도가 또 지나니까 운동에 재미가 들린 비니가 태권도를 보내달라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첫 등교하고 비니가 잇몸에 염증 때문에 3일을 아팠어요. 일주일 사이에 발치를 4개나 하고 또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벅찼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정기적인 운동은 좀 여름이 지나고 나서 차차 보낼 생각이었는데 아니, 얘가 태권도에 꽂히더니 밤낮 없이 보내달라고 조르는 겁니다. 언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지만 축구나 태권도 다 독일에서 이미 1년씩 시켜봤던 운동이에요. 근데 비니가 하도 지긋지긋하게 싫어해서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스스로 배우고 싶다고 한 시기가 온 거죠. 뭐든지 아이가 하겠다고 할때 가르치는 게또 가장 좋은 교육의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태권도에 비니네 반 친구들이 또 온대요. 그래서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태권도를 시작하니까 이제는 저녁이 너무 빠듯해지는 거예요. 특히 화요일은 6교시 플러스 만들기 학원을 가는데 이제 그럼 2시 반이 넘어서 픽업을 해가지고 차에서 간식을 먹이고 다시 3시 10분까지 7km 정도를 가야 돼요. 거기다 내려주고 이제 시간을 때우다가 4시 40분에 다시 픽업을 해서 빨리 저녁을 먹여가지고 5시 20분까지 또 태권도장으로 바래다 줍니다. 그거를 한몇번 했더니 어느 날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목욕탕 다니면서 뭐 손주 하교 시간 됐다고 빨리 가는 할매들, 밥 먹일 시간이 없어서 차에서 이동시키면서 삼각김밥 먹인다는 젊은 엄마들이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우리가 딱그 꼴인 것 같대요. 그때까지는 저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듣고 넘겼습니다. 오, 그러네. 진짜 웃긴다, 엄마. 이러고요. 비니가 자기 머리털을 쥐어뜯으면서 오열을 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쯤 이제 담임 선생님께도 또 연락이 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담임 보충이 들어갈 거라면서 부족한 교과 위주로 주 1회 40분 정도 보충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동시에 위클래스라고 학교 상담 선생님께도 연락이 옵니다. 아이의 빠른 적응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본 결과, 비니의 경우에는 교과 수업을 따라가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필요한 도움이라고 판단이 되셨대요. 그래서 주 1회 40분 수업 보충을 권하십니다. 보통은 심리 상담이나 교우 관계 같은 거에 관여를 하는 게 위클래스 선생님의 역할이래요. 근데 비니는 수업을 못 따라가서 이 스스로 위축이 되는 게 가장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비니는 그런 아이입니다. 호승심도 있고 욕심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케줄을 보니까 다행히도 담임 보충이랑 이 위클래스 보충이 전부 1시 40분에 끝나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학교에서 못 따라가면 제가 집에서 보충해줘야 되는데 이질 좋은 공교육 담당 선생님들께서 보충을 해주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것도 오케이를 했습니다. 자, 이쯤 되니까 슬슬 걱정이 되시죠? 네. 그런데 저는 이때부터 정신줄을 놓기 시작을 합니다. 비니가 한국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도 잘하고 있겠다. 나도 이제 좀 여유가 생겼겠다. 슬슬 그동안 아이가 해보고 싶다고 했던 거를 막 찾아보기 시작을 해요. 동시에 e알림이라고 학교 공문 받는 앱에서 매일같이 이제 공문이 날아오기 시작을 해요. 뭐 어디 박물관에서 뭘 한다, 도서관에 뭐가 있다, 과학 프로그램이 뭐가 있다 하면서. 그래서 막 그런 것도 신청할 거 없나 찾아보고. 그리고 비니가 운동을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공놀이나 뭐 팀플레이 이런 거를 가장 싫어합니다. 근데 좋아하는 운동들이 또 있어요. 그게 뭐 파쿠르나 클라이밍이나 사격이나 요런 것들. 그래서 이몇년 동안 비니가 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이런 것들을 어디 집 주변에 할 데가 없나 막 찾아보고 그래요. 또 비니가 학교에서 뭐를 배워오면 집에서 막 설명을 하고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음악 시간에도 막 코리안 드럼을 배웠다면서 막 덩기덕 쿵더러러 막 이런 것도 하고 타령 같은 것도 배워와가지고 막 남생이 남생이 막 이런 것도 부르고 하니까
기특하기도 하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얘가 국악을 좋아하나? 좀더 가르쳐 봐야 되나? 막 싶기도 하고. 근데 또 때마침 서울 어린이 취타대 1기를 뽑는다는 공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막 전화를 해보고 그래요. 이게 비니가 독일에서는 학교 가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또 딱히 뭘 배워오지도 않았어요. 그를 5살 때 혼자서 떼고 학교를 들어간 아이인데, 4학년이 되도록 생일이라는, 그게 부아츠탁이라는 글씨를 못쓸 정도로 수업에 대한 흥미도, 모티베이션도 없다가 결국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학교를 나오게 됐는데, 근데 한국에서는 적응을 잘하는 거를 넘어서 그 많은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본인이 너무 즐거워하니까 저도 막 폭주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비니가 리코더 시험으로 수행평가를 보게 됩니다. 떴다 떴다 비행기를 불어야 된대요. 그래서 한 5일 정도 시간이 남았길래 이제 뭐 도레미파 솔라시도 부는 것부터 해서 한 매일 10분, 20분씩 같이 연습을 했습니다. 평생 리코더를 안만져본 애 치고는 음계도 금방 외우고 꽤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행평가를 하루 앞두고 비니가 자기 전에 세상 근심스러운 얼굴로 침대에 눕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내일 수행평가가 긴장되냐고.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괜찮아. 너 연습 그 정도 했으면 충분해. 잘 보니까 걱정 말고 마음 편하게 하고 와. 그랬죠. 그랬더니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나는 잘 못할까봐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잘 못해도 괜찮다고 했죠. 과정이 중요하다. 네가 다른 애들보다 늦게 시작했으니까 못하는 게 당연하다. 얘가 막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미 선생님이 바꿔준 거래요. 다른 애들은 1년 전부터 불었기 때문에 벌의 비행인가 하는 그런 뭐 반음도 있고 엄청 어려운 걸 시험 보는데 자기는 겨우 떴다 떴다 비행기 같은 거를 하는 거라면서 근데 이렇게 쉬운 것도 제대로 못 해내면 어떡하겠니요? 그러면서 막 얘가 오열을 하고 막 자기 머리카락을 쥐어뜯기 시작을 합니다. 저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심장이 덜컹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비니의 한국 학교 적응기이자 순환기. 이 구역의 미친 치맛바람은 바로 나. 네, 나머지 이야기는 그럼 다음 편에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자유, 세상 모든 한부모 가정을 향한 자유입니다. 오늘도 영상 즐겁게 시청하셨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 무아!